지난해 4억장이 넘는 화폐 액면가로는 2조 6천억 원 이상이 공식적으로 폐기 처리되었습니다.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 중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통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화폐는 폐기하고 있는데요. 폐기 화폐 규모는 1년 새 2.3%, 915만 장이 늘었으며 이는 지난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환수가 늘어났기 때문. 폐기 물량을 낮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52,418km로 경부고속도로를 63차례 왕복할 수 있고 쌓으면 총 높이가 129,526m로 에베레스트산의 15배, 롯데월드타워의 233배에 달한다고 하네요.